Stop that. 비트코인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 드랍 더 비트 이제 파이널 2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순서는 파이널 1차 때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칸시노바 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칸시노바 팀 의상 또 화려하게 입으셨는데 2차 무대 찌질 준비 되셨나요? 질 수 없어! 질 수 없어! 갑니다. 아, 네. 이번에 2차에도 첫 번째지만은 엄청난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에너지?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에너지 어떻게 맞춘 거야? 그러니까 저 바주가포 팀 나올 때까지 훅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1차 때와는 결의가 남다르신데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파이널 2차 첫 번째 칸시노바의 마지막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정수에게 나왔는데 말하기가 되게 미안하네요. 칸시노바 89. 그래도 2차가 있으니까 해보자. 아니 오히려 애들이 더 맞아. 괜찮다고 저희는 괜찮다고 전, 그래서 지금 받은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차 무대 어떻게 하지? 그거밖에 없어요. 2차 무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지? 긴장 다 풀고 멋있는 진짜로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겠습니다. 예. 예. 한댄 첨벙 젖은 몸을 떨어 옷에 물이 뚝뚝뚝뚝 눈물이 뚝뚝뚝뚝 이젠 백을 걸쳐 배가 너무 불러 dripping like a 뚝뚝뚝뚝 Hands up! Get your hands all up like a man Show my kind of nightmare.
ice my wrist. Two tone neck on my fist. Stress out by the big pants and sh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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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Shout out my big sister Sis, Mirani, my brother Kai. Young and rich, drop the beat, make some fucking noise. Yeah. Yeah. Woo. Yeah. 한신오바 팀의 파이널 2차 무대, 아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우리 한신오바 팀 드랍 더 비트에서의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먼저 우리 참가자분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1차에서 9코인을 받아가지고 2차에서 만점을 못 받으면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감사하게 운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누나들도 만나서 오늘 너무 그냥 재밌는 무대를 해서 너무 뿌듯하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진짜로 이 드랍 더 비트 하면서 이제 이 칸이랑 옥시노바를 알게 됐는데 너무 진짜 음악도 너무 잘하고 좀 착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재밌는 추억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무대도 같이 하니까 예, 더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칸이랑 옥시노바가 하는 노래를 다 들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고 음악도 자기들만의 스타일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두 친구들을 뭔가 경연이나 뭔가 숫자로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이 이후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져 갈지 아직 도끼심사위원의 심사평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 계신 도끼 심사위원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까 그 처음 1차 때 높은 점수인 줄 알았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이번 무대는 되게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게 끝까지 가길 대박. 이 무대는 진짜 네 지금 어디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노래 같았어요. 예. 정말 이미 히트곡 같은 네 이미 히트곡 같은 그 바이브를 이렇게 주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 이렇게 의상들도 다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끼 형님을 보고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냥 많이 힘들었을 때 On My Way 듣고 아 나도 내 가사로 공감시켜서 누군가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랩한 모습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오웨이. 저도 이제 도끼님 아주 여기 존경하는 그 래퍼분 한 명인데 It's always love and respect from me, man. That's it. For sure. Yeah, you can talk yeah. in English. Yeah, yeah. Where you from? I'm from Canada. Which part? Right now I'm in Montreal. Montreal? I performed in Montreal one time. Oh, yeah, for sure. It was fire. Yeah. I mean, it's cool that, you know, you've seen our stage, you know, performance and shit. So I appreciate you. For sure. You guys perform, like, you know, well, like. You know, man, I thought it was love, pro, man. Like real pro stage, you know what I mean? That's love, yeah. Appreciate you, right. For real. Love, peace. 네, 감사합니다. 그 yeah. MC분 통역 부탁드립니다. Me too. Yeah. 굉장히 굿 토킹이었다는 yes, 거는. Love, peace. Yeah. 그쵸, love, peace. Love and peace. Hip-hop에서 가장 중요한 게 love and peace. 1번이 아쉽지 않았나? 근데 2차는 1번이어도 아쉽지 않았어. 너무 완벽했어. 그러니까 2차는 우리끼리도 그러니까 어떤 점수가 나와도 그냥 너무 재밌었던 무대였어요. 맞아. 막 이러면서 넷이서 막 얘기했어요.
애들이 막 너무 재밌게 해서 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아 맞아 웃으면서 막 네. 무대에서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만족도 거의 한 200%의 네. 무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이게 마지막 무대고 어쨌든 우리도 마지막 무대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즐거웠습니다 이제 너무 재밌었던 영화인데 이제 막 끝난 그쪽 조금 행복하지만 좀 슬픈 그런 느낌이 나서 아쉽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기도 하고 그냥 감사드립니다. 그 Young and Rich Drop the Beat. 이제 저희가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저희는 이걸 통해서 저희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많이 저희 찾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1차 때와 같은 순서로 논산팀인데요. 과연 2차 무대에서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지금 만나보시죠. 96 오! 예! 야 어떻게 96점을 어떻게 넘어가셨어? 내가 이랬어! 준비를 떠나서 드랍 더 비트 하면서 실력도 많이 는 것 같고 배운 점들도 많아서 이번에 이길 것 같아요. Let's go, let's go! While I'm right here, family, you heard my fucking beat! Turn up! Turn up! Let's go! Give! You're my wrist and wet your tattoo we are rolling up ISO as the passion barrier You get no clothes hanging past a cannon Vegas motherfucker jump a fake ambition 돈이 나를 벌고 돈이 나를 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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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타라던 그 새끼도 꼬리 뺏지 누가 담비도 때문에 한국 20살 래퍼 구심은 밖으로 뺏기고 나 위협는 그 튀어 말할게요 요즘에는 럽지 상했지 물론 나도 그중 하나지만 지금까지 또 터뜨려 살았지 네 팀이 하고 나서 간절해진 사람은 나뿐이지 여기 누가 투자해도 절대로 가차락 놓지 말라고 배웠지 범위 연기처럼 매근 내 롤이라고 말했고 get this shit 쟤는 맞춰갈 수 없어 평생 이대로 살 수 없으니 bitch you feel me I'm ballin' 바로 차려 정신 자 천사 날래 클럽에 you just pussy Ay, ay, one for the left and I say two for the left, let's go Three for the cash like that, oh, one, two, three, let's go Standing on my wrist and wet your tattoo, we are rolling up ISO, ice, the passion barrier To get no clothes hanging past a gambling Vegas motherfucker, jump a fake ambition Tony, not a purple, Tony, not a chochi Tony, not a purple, Tony, not a chochi Back on that rock, hop in the air 난 돈을 넘어 싸는 것도 그리고 마인도 가진 너 미치 Facts and Vans 손에 넣어 어느 손에까지 꺼마든 카페 뉴 프라다 색은 어둠 헤이더는 따듬 앞에선 따듬 건 퍼포이들 버릇 울침에 지진이 나면 50억 지사에 밑 떨어져 9년차 래퍼가 여전히 fresh 뭐래도 나 최연소 나 비즈니스 맛 세계화에 10대의 삶을 다 배웠어 난 넘어져 또다시 불같이 반등해 날아갈 일 없어 Rolling Avenger 갈피 my ride 솔직지만 아직 빡센 년만 난 믿고서 간지 난 뒷걸음 따위에 천하에 다짐 Get rich, rim the rolling, got you rolling up 실패 우승 못함 내가 쇠덜이여 텐션 원리가 인내심 버리고 무리한 놈들에게서 더 멀리로 성인이 되어서 나왔지 거리로 얼마동 천진되지 않게 머리로 태양고 배웠지 AK416 입이 다 탄창이 411 미리 사이 갈수록 내 시간 받아서 음악이 원없이 삶이고 삶이 내 음악 버는 게 돈이고 돈 버는 순간 음악을 위한 사 패턴을 이뤄내 만든 건 예뻐도 놈들 과잉 급차이 당연한 행복 등장 버려 내 습작 이제 형제들과의 승장 Okay let's go 고해지 마 패션 스월링 타이핀에서 난 유일한 원딜 당하지 않아 이 판에 정지 이제 멈췄지 계속 간 허리 어림을 가지 않아 속보이 터지 벌지 당연히 난 너무 터지 Freely 모두 다 틀고 위치하는 나는 Your tattoo, we are rolling up, rolling up. ISO, the passion barrier. You get no cool, taking pass a gambling, gambling. Vegas motherfucking trouble, big ambition. Tony, not a burgle, Tony, not a judge. Tony, not a burgle, Tony, not a judge.
기발 우승 봉탑 내가 사이드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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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야 논산팀의 두 번째 마지막 무대 정말 잘 보았습니다. 모든 걸 쏟아내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논산팀? 방금 너무 신나가지고 네 신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롭 더 비트 하면서 너무 소극적이란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해서 진짜 야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즐겁게 무대를 즐긴 것 같아요. 네. 우리 스포비 프로듀서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멋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힙합, 랩하고 떨어지면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거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떳떳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우리 도끼 심사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이제 웃고 계세요 일단. 자, 심사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보면서 들으면서 막 받아 적느라 되게 바쁜 곡이었는데 전체적으로 2차를 되게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유명하이 씨 같은 경우는 여성 래퍼로서 되게 인상적인 딱 버스를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흔들리지 않고 되게 이런 곡에 여성 래퍼가 이렇게 강하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되게 잘 소화해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곡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네,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오, 후렴도? 이제 멜로디 같은 부분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와이렌한테 맡겼었어요. 오, 와우. 네, 이 무대는 보면서 제가 이제 슈퍼비와 면도를 띄우기 위한 저의 레벌리어스 프로듀싱이 기억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트랩이라는 음악이 서던 힙합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던 힙합의 뭔가 그 되게 반가운 느낌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이번 2차도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일 좋은 점수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o. 드랍 더 비트 전에 했던 그 드랍 더 비트에서 했던 태도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좀 후련하기도 한데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JBCD 팀 1차에서 우리 도끼 심사위원님께 무려 98점을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고득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JBCD 팀의 무대 지금 함께 하시죠. Let's go. JBCD. 98. 1차 일단 최고 점수 받았는데 저희는 1차 사실 엄청 준비하지 않았어요. 또 2차에 더 많이 쏟았기 때문에 아마 기대해 주시면 다들 눈물 흘리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하늘을 봤어 내일이 안 오길 바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난 마지막 꿈을 쫓았어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하늘을 봤어 내일이 안 오길 바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난 마지막 꿈을 쫓았어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누가 닮지도 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성공할 거라 했지만 언제나 무시받았어 생각만을 볼 때면 미안해 갖고 눈물을 참았어 그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자꾸 난 하늘을 봤어 yeah, 파란들을 보면서 난 기도했지 난 꿈을 꾸면서 현실을 위로했지 목숨 걸고 돈을 벌어 마치 배
난 무조건 지켜 남자가 한번 뱉은 말 절대로 안 쳐 너네처럼 나 거짓말 나 과거는 신경 안 써 뒤돌아보지 마 내 자신을 믿어 남들한테 속지 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하늘을 봤어 내리 안 오길 바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난 마지막 꿈을 쫓았어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하늘을 봤어 내일이 안 오길 바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난 마지막 꿈을 쫓았어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난 방문을 잠갔어 남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유서를 썼어 내 상을 내쉽게 오물 모으려 주말에 날 버려줬어 이 모든 얘기를 난 웃으며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여전히 세상에 미워 지워지지 않아 슬픈 기억 아냐 이제 괜찮아 너는 난 울어 걱정하지마 내가 책임질게 믿어 난 지금 이 노란 무대에서 노란 담에 젖어 홀딱 이 기분도 몰라 엄마 마음 고생 많았지 그동안 힘든 나는 지났어 올 거야 존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하늘을 봤어 내일이 안 오길 바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난 마지막 꿈을 쫓았어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하늘을 봤어 내일이 안 오길 바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난 마지막 꿈을 쫓았어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하늘을 봤어 내일이 안 오길 바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난 마지막 꿈을 쫓았어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하늘을 봤어 내일이 안 오길 바라며 매일 밤 눈을 감았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난 마지막 꿈을 쫓았어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와 엔딩 우리 JB 시티팀의 파이널 2차 무대까지 너무나도 재밌게 저희가 잘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드랍 더 비트 내에서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JB 시티팀 어떠셨나요? 우선은 이노랑 같이 너무 감사한 기억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은 꼭 무덤까지 간직하겠습니다. 성우 형이 없었으면 일단 이런 무대가 나오지도 않았던 건 당연하지만 성우 형도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우 형이랑 뭐 제주도 여행도 가고 일단 성우 형한테 받은 거 다 갚기 전까지는 성우 형한테 연락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받은 걸 다 돌려드리면 연락을 안 하겠다. 아니죠. 이제 또 주셔야죠. 죄송하고요. 그게 어쨌든 무슨... 예, 예. 이런 우정을 또 간직해서 네, 같이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 네네네. 네, 우리 새드보이 JB님도. 우선은 성우 형한테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성우 형이랑 같이 이제 지내는 동안 식사도 다 맛있는 것도 매번 사주시고 심지어 제가 저번 무대 이번 무대 옷도 형이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벨트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남편로. 남편로.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복귀 심사위원님의 피드백을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자, 벌써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신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되게 세 명의 천사들을 보는 것 같은 평화로운 노래였고요. 네, 일단은 Sad Boy JB님 항상 가사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속 가시면 되게 뭔가
멋진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Uneducated Kid의 아이디어인가요? 전체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비율이, 작업 비율. 작업 비율은 일단 저희가 셋이서 먼저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각자 가진 그 환경들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로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한번 줘보자. 그리고 긍정적인 바이브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뜨려 보자 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아이디어를 회의하면서 네, 다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와우. 네, 아까도 뭐 옷 사주고 막 밥 같이 먹고 이 모든 작업 프로세스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대에서 그게 드러나는 양쪽 두 분은 그 막 진짜 형제 같아요. 좀 닮기도 했습니다. 예. 네, 가끔 헷갈려요. 예, 멀리서 보면 지금. 좋은 거는 이제 어네듀 형이 저희와 함께 계속 연락도 하고, 그래서 작업도 뭔가 같이 성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내는 음악 같은 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계기로 더 열심히 날아오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파이널 2차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바주카포 팀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칠 듯한 파도 평시까지 그냥 웃어내려 더 빌드 부서질 때까지 내가 더 걸으면 엄마 비싸도 적용 90 드리겠습니다. 아, 90점. 진짜 뭔가 친형이 야 이거 좋아 하면은 와 좋아 뭔가 그거 있지. 같이 회의를 하고 하는데 진짜 똑똑하게 전략을 짜고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되게 피드백 많이 주시고 정말 믿음직스럽고 음원 강자 아니겠습니까? 음원 강자의 말을 듣고 해보니까 더 좋은 곡이 나오지 않았나. 딱 그냥 요즘 대세 그냥 그대로 그냥 딱 올라오는 진짜 그냥 다 압살할 곡, 이갈고 만든 곡. 감을 못했는데 내 외로움에 모두가 하루하루 죄 속에 살아갈 때 준비했지 내 모래. 이제 시급이 천노배 해가 뜬 거지 서쪽에 내 pain pain 내 속으로 씹었어 지난 매일 내지 이젠 누가 어디 있는지 볼까 다 고개 들어. 난 이제 다른 곳에 있어. 평생 내가 쏘아올린 곳에 서 있어. 지금 난 여기 서 있어. Please, mo, teach me how to roll. You can talk to my bed, bitch. 어딜 감히 퍼? 날 처먹 수만 개. Drink on gold, 나는 walk. Okay. Hey, 주주샷 대고 와니 back. Super duper shot. 배고파 한국 래퍼 다 잡혀도 배파. I just don't believe me, 오빠. 내가 밟아 like a trampoline. 여친이 없던 시절은 가서 팬장 그래버리. Okay, chain 데려와. 네 타이피스 안 필요해, man. Club에서 man. 원나 한 새끼 내 인생에 좀 bad. Get no more trophy, fuck you bitch, I'm ready to die, 너의 차패 안 봐 너의 보스, fuck that 춤춘 새끼 뭐 아직 거든. Yeah, yeah, 걱정 없이 살고 싶어 man. Yeah, 날 가면 다 뚫려 like a spawn man. We go, 올라가는 느낌 죽여 like improv 이제 죽여도 심장의 온도 낮은 새끼 고추대. 나는 또 쩔어, 주방 새끼들은 주머니에 쏜다 배. 나는 또 벌어, 어린 거지 놈이 그립다면 꼼꼼해. 어미들 다 서서 팍팍, 저 비치들은 치지 나가. 모든 이 대리장인이 한다. 오늘 하루도 존나게 바빠. 숨이 난 가빠. 힘이 너 파파. 난 멈추지 모르는 남자. 이게 내 간판. 힘이 너 가빠. 나는 밝은 페라리에 빨간색 패딕. 부서 다음 절 고르는 쉐이. 너네들이 시키질로 때리야. 우리는 15거든 맨주 패딕. 믿고 너 똑같이 질투하고 했어 man. 너 무서워 시도조차 못하고서는 넌 또 패 bitch. 너 감을 못했는데 내 외로움에 모두가 하루하루를 죄 속에 okay. 살아갈 때 준비했지 내 모래. 이제 시급이 1500 해가 뜬 거지 서쪽에 내 pain pain 내 속으로 씹었어 지난 매일 이내지 이제 누가 어디 있는지 볼까 다 곡해 들어. 난 이제 다른 곳에 있어. 평생 내가 써올린 곳에 서 있어. 난 여기 서 있어. 난 여기 서 있어. 지금 난 여기 서 있어.
Yeah, 쿠쿠 래퍼들 on my plate 그냥 싹 다 내 뒷공분이나 쫓아 자자마 비디오 리플레이 look 우린 달라 숨쉬는 것 쫓아 J-Boy랑 Rising 겨우 느껴 신사임당 촉감 곧 먹어 1, 2, 3, 4, 5 쿠킹 쳐 living la vida loca yeah 잠깐만 you're not waiting 늘어 look around so lazy although really 잘해도 랩 못하면 느껴 J-Shake whoa whoa 이거 I don't like stop being 음악 안에서만 나는 말 yeah my flow so tight 난 자비로니 해줄게 I like stop 여기에 걸어먹 세계시 벌어먹 앞으로 몇 배를 벌어먹 마치발 덜어둔 거지라 썩어 평생 올릴 랩머리 벌어 넌 몇 년 후에 취업 준비할 채고 난 거기 사장이겠지 내 교과서 항상 백지 여서 몇 거든 like corner flexing I got too many problems yeah. 말이 많아 내 과거 yeah. 10대 노가 다 뛰었다 돈 다 가족에게 파고 yeah. 너무 지쳐진 면 깎고 철이 없어 쳐서 사고 yeah. 이제 그런 쪽팔린 짓은 내 뭐 가지가 구심아 절대 아니야 불가능해서 난 무릎에 쳐 나는 멈춰놔도 무릎에 허 돈으로 울어 맞추는 개선 나는 게 한 개만 물어 개선 유난 이제 고등 래퍼 말고 DTV 리너 let's go 체위 상금 bitch 주지 말고 효도하자 let's go, let's go. Yeah. Woo. This rapper's cool 왜 달려나 맞춰 왜냐면 굴어 맞춰 왜 pussy 우리가 뜨면 꺼져라 즉시 yeah. Woo. 알고 보니 존대도 버는 섭씨 돈 무슨 마약보다도 버스 난 절대 이룰 수 없어 내 Yeah, 시작은 미미했지 그저 밥하기에 소망 음악은 그냥 재밌는 거였어 다른 것을 비하면은 놀아 Yeah, 더 팔았지 지금까지 했던 고생의 보상 와이셔츠 입고 일하는 새끼들 슬슬 우리가 시키겠지 도망 바다에서 난 머리 무게가 다르지 아무리 같은 이라도 모든 게 나 진심 근데 너희는 모든 게 뻥 이제 나 위한 가사 너밖에 못 써 나 같은 놈은 없어 많은 걸 깨달은 23살은 난 지금 여기 서 있어 우린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우린 여기 드디어 우린 여기에 서 있어 감사합니다. 네. 바주카포 팀의 마지막 무대까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바주카포 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무대를 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랩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형들도 같이 다섯 명 쫙 나와서 무대하니까 진짜 너무나도 재밌는 무대였습니다. 저도 뭔가 다른 래퍼들이랑 작업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 친구들 빼면은 이런 트랩 더 비트를 통해서 많은 래퍼들과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뭔가 새롭고 이런 사람도 잘하는구나 이런 거 다 알아서 신기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 도끼 심사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가 점수가 막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번 거는 제가 오늘 들은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와, 영광입니다. 네, 2차는 모든 분들이 다 잘해가지고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마지막을 되게 장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전 노래랑 비슷할 줄 알고 되게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되게 반전도 있고 반전으로 치면 오늘의 MVP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래퍼 분들이랑 작업할 일이 없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작업한 게 되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그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래 제목이 뭔가요? 서 있어 라고 했는데 아직 서 있어. 이게 지금 한 8시간 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와우. 네, 그래서 아직 제목을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서 있어 라고. 아무튼 되게 좋은 노래였어요. 제가 사실 쇼미 6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랩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가서 아 여기서 붙으면은 랩을 하고 떨어지면 접자 하고 나가는데 도끼님이 심사위원이었어요. 어, 네. 그래서 바로 떨어졌죠. 네. 바로 떨어져가지고 아 오케이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도끼님이 안아주셔가지고 그때 아 이거 해야겠다. 네 바로 역까지 왔죠. 뜻깊은데? 와 이거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 도끼님 그게 나이스. 오 네. 이게 이렇게 아니 이거는 래퍼의 그 신화잖아요. 아, 네. 유나님도 혹시 하고 싶은 말씀? 네 제가 그
도끼님의 그 예전에 무슨 예능 중 한 개였는데 집을 보여주시면서 쫙 좀 자기의 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걸 보고 어렸을 때 그 동심이 딱 박혔고 그 동심 아직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음악 하고 있는데 와 그런 분 앞에서 랩을 오늘 두 번이나 보여드려서 너무나도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전체적인 유기농으로 따지면 되게 가장 유기농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 유기농 VIP. 예 예.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호미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감사하다는 말밖에 저희는 해드리고 알죠. 그거 놀러 가겠습니다 형님. 네. 한국에서 힙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s sir, let's go. 마시면서 얘기할까? 아니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해. 나는 이제 좀 멜로가 필요하다 생각해. 아 오케이. 아 안 할게요. 네 여기 보고 갈게요. 네, 저희가 원래 팀원과 찢어져서 같이 합쳐졌지만 진짜 원래 팀이었던 것 같지. 어 맞아. 원래 팀이었던 것 같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훈이랑 찢어진 게 뭔가 가면 갈수록 다행인 것 같은 느낌? 저번에도 말했지만 뭔가 잘 찢어진?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난 유명한 누나도 정말 너무 좋았고 캐리버 너무 좋고 진짜 드랍더비트 애초에 참가자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굴 만나도 좋은 팀이 될 수 있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형 나쁜 새끼가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파이널의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약 세 달 동안 치열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 비트코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칸시노바 팀, 네 비트코인이 정말 코앞에 와 있는데 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아 우리 칸님은 하늘을 보시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늘을 봐. 진짜 쿨하다.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쿨해요. 네. 하나 좀 간절하게 좀 얘기해봐. 우리 열심히 연습해놓고 여기서 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쿨한 줄 알아. 간절하게 좀 얘기해봐. 너 간절했잖아. 혼났어 혼났어. 계속 나한테 비트코인 얘기했잖아. 간절하게 좀 얘기해봐봐. 다시 네 만회를 기회드리겠습니다. 질문. 네네. 비트코인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잘한다. 네, 그냥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잘한다. 아까랑 다른 점을 잘 못 찾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 자 옆에 계신 우리 논산팀. 자 비트코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원래였으면 잘 모르겠다 했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JBCT 팀 하늘을 봤어. 하늘을 보겠습니다. 뭐야 씨.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바주카프 팀. 네 100% 네. 우승합니다. 아니 저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끼 심사위원님 파이널 2차 무대 점수를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는 반전이 좀 많은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반전. 맞게 포인트도 반전일 것 같네요. 최저 점수가 93. 오. JB City. 자 예상 외 결과가 일단은 나왔는데요. 1차 점수 때는 저희가 98점으로 1등이었는데 지금 2차 때는 최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너무 강했어요. 그걸 이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더 좋은 거죠. 좋은 오케이. 곡이 나왔다라는 뜻이니까요. 그쵸? 오히려 첫 번째 걸 뒤에 했다면 모르겠어요. 더 높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도 뭐 거기에 막 뭐 화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도끼님의 또 마음과 또 시청자들의 마음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등이죠. 2차의 3등. 아쉽게도 논산. 논산 팀이 3등. 네. 점수가 몇 점이죠? 97입니다. 아 예. 97점이요. 97점이요? 네. 97점. 이 3등. 잘하셨어요.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모두가 잘했다는 뜻이니까요. 또 그전에 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1차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슈퍼비 후기 계속 머리에 맨도는 그 부분에 살짝 아쉬운 LOA 하이 네 네 그 부분 근데 하이가 얼마나 돼요? 1점으로 밀리고 있네? 만족했습니다. 왜냐면 어찌 됐던 간에 1차 때 받은 점수보다 1점이 높은 상태였고 첫 번째 라운드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팀원들하고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네. 오케이 와우 2등 2등은 칸시노바 오 칸시노바 팀이 칸시노바 오 칸시노바 팀이 파이널 2차 네. 2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점수는 몇 점일까요? 98이요. 아 감사합니다. 98점. 야. 네. 야,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그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무대였고 1차에 비해서 훨씬 여유로워진 모습 그래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뭔가 저는 무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희가 서로를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고 너무 그냥 군더더기가 없이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아쉬운 점은 뭐 앞으로 영상을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냥 너무 즐거웠고 즐거워서 기억이 안 나고 약간 빨리 영상으로 나오면 보고 싶은 무대? 얼마나 잘했을까? 궁금한 무대. 자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1위 팀은 바주카포 팀이 차지하게 되셨는데요. 예! 예! 렛츠 고! 네, 바주카포 분들은 오 마지막 진짜 셌어요. 두 번째가 바주카포의 이름에 더 맞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오. 예. 굳이 이 곡들 중에서 제가 랩을 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그 무대가 가장 같이 하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점수는 1등 99. 야! 야! 100점을 주고 싶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스토리를 듣다가 스토리 8시간 전에 이제 완성됐다라는 얘기에서 1점. 아, 너 때문이네. 미안하다 얘들아. 괜찮아요. 네. 만든 게 뭐 80시간 전이면 좀 더 자유롭게 무대에서 뛰어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는 존나 좋아. 우리는 듣고 존나 느껴. 근데 이게 또 어쨌든 개인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끼 형도 도끼 형의 취향이 있고 근데도 도끼 형도 이걸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다 진짜. 우리 도끼 심사위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드랍 더 비트를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자체를 보거나 심사하거나 랩이라는 게 심사할 수 없는 이 장르지만 굳이 하자면 오늘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요. 그래도 한국 힙합이 이렇게 여전히 튼튼하게 이렇게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뜻깊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보는 자체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도끼 심사위원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sir. 자 이렇게 해서 드랍 더 비트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벅차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요. 아, 드랍 더 비트 무대가 끝났을 뿐 드랍 더 비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승자는 도끼 심사위원 점수와 그리고 우리 스핏을 통해 투표하시는 투표 점수로 우승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우리 투표를 앞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력 어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진짜 너무 열심히 무대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그 무대 느껴졌을 거라 생각하고 네 제가 시청자라면 이 바주카포 팀을 투표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네, 진짜 힙합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주카포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불쌍한 어린 아이들을 저 구원해 주십시오. 네, JBCT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운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놈들입니다. 2022년 저희 뽑아주시면 모두 다 돈 엄청 많이 벌고 가족 다 건강하고 진짜 제발 한 번만 뽑아주세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논상팀.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저희 팀 애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줘. 네, 성장도 성장이고요. 지금 파이널에서 1, 2차 모든 무대 포함해서 저희 팀만큼 진짜 랩하고 힙합한 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꼭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뭐 그치. 자, NG가 났는데 다시 한번 네네. 다시 한번 말씀.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저희 열심히 했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좋았어. 최고다. 잘하네 저렇게. 자, 마지막 우리 칸시노바 팀. 진짜 이 악 물고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저희가 결승까지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걸 다시 음악으로 투자해서 더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믿어주시고 저만 뽑아주시면 더 발전된 대한민국 힙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만 저희 뽑아주세요. 네. 노래가 좋으면 뽑아주세요. 애들아, 애들아. 뽑아주세요. 애들아 뽑아주세요. 한신호화를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네,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스. 제발요. 제발. 우리 애들 비트코인, 우리 카니 비트코인을 원해요. 카니랑 네. 제발. 네. 뭔가 꼭 그 그냥 수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눌러주시고. 진짜 열심히 네, 진짜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고 이렇게 순수하게 음악에 대한 열정 있는 친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네. 비트코인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표 한 표. 소중합니다. 그리고 도끼 형도 알고 우리도 느꼈으니까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99점이에요 여러분. 못 느끼시면 아쉬운 거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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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한 표가 구걸 하십니까 지금? 구걸 아니에요. 구걸 아니에요? 출마 선언입니다. 출마 선언이요. 네, 우리 논산 팀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애들 좀 챙겨주십시오. 소중한 한 표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무대를 하고 나면 다 각이 나오잖아요. 아, 우리 몇 등 정도 하겠다. 아, 이 팀 어떻게 되겠다. 근데 진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 저희 팀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했고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 최선을 다했으니까 즐겨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논삼팀 뽑아주세요. JB3. 자, 오로지 힙합에 대한 사랑으로 또 열정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원자분들 그리고 우리 참가자분들 그리고 프로듀서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보여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드랍 더 비트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과 땀이 빚어낸 결과물이고요. 드랍 더 비트를 통해서 빛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자연스레 잊혀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랍 더 비트라는 프로그램이 빛날 수 있게 항상 밤낮으로 고생해주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던 우리 참가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발을 진짜 너무 깔끔하다. 기가 막히시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자, 마지막 답게 우리 영은이치의 수장 스포비님이 오늘 띄워주시죠. 오케이. Drop the beat.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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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think I'm seeing things. Read the line in between. Yellow light, I gotta speed up. Get home to a cold shower. Need that pronto. Look like a rave at the condo. Heck of a night in Toronto. She said, boy, you in Morocco. Pearl white mansion in the top gold. Fill up my cup with the pot, whoa. High off life in the spot, though. Running at the Visa. Really talking to a real life Mona Lisa. Teach me how to roll, boy.